방송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유리 마담님도 네. 오면 이제 밝고 워낙에 또 밝은 성격이기도 하고 네. 나오긴 네. 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큰 결심이기도 하고 힘든 결심이었으니까 맞아요. 이혼 결심하기까지는 얼마나 몇 번을 생각을 접고 하고 힘들었을까. 그쵸. 굉장히 좀 큰 결심이 있었는데 네. 사실 지금은 굉장히 후련한 상태고요.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이제 제 팬들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소통하는 제 친한 팬들하고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사실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몇몇 기자분들께서 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저 팬들한테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그 인터넷 보면서 나 소개팅도 할 거고 나 막 결혼 정보회사도 등록할 거고 막 이러면서 막 밝게 막 얘기를 밝게 일부러 더 네. 씩씩한 모습 보여주려고 더 그러고 싶어서 나 자유야 이러면서 아유. 일부러 더 센 척 한 거죠. 블러핑 한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썼구나. 공식 입장인 것처럼 기사가 나간 소개팅도 거예요. 소개팅도 곧 할 예정 이렇게. 네네. 소개팅을 곧 할 예정이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거 보고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.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이 전 남편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사실 그 기사를 보는 분들도 제가 얼마나 진짜 꽃밭이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닌데 내가 네. 씩씩해 보이려고 했던 나는 얘기인데. 그냥 개인 방송에서 내 팬들이랑 같이 누나 그러면 이혼하셨으니까 소개팅 할 거예요? 당연하지! 이런 건데 네. 그래서 사실은 오늘 동심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진짜로 이건 정말 그건 아니고 진짜 오늘 진중하게 좀 솔직히 일부러 더 그러는 모습을 맞아. 좀 알아채 주면 좋겠지만 맞아요. 그렇지 않지. 아니 이제 결과를...